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년 만에 5천만 원 가까이 올라 5억 원 돌파를 목전에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 9,922만 원으로 2년 전보다 4,876만 원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 서초 송파구, 이른바 강남 3구가 서울의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으며 강남구에 있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전셋값이 2년 새 평균 1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의 경우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C소프트가 리니지2M과 리니지M 등 모바일 게임에 힘입어 2분기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NC소프트는 올해 2분기 매출 5,386억 원, 영업이익 2,090억 원, 당기순이익 1,584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31%, 61%, 당기순이익은 36% 상승한 수치입니다. NC 관계자는 올해 PC와 콘솔, 모바일 플랫폼에서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고 있으며 신작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3일 올뉴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N라인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N라인은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스포티한 주행 감성을 구현했으며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또한 강화된 주행 성능에 맞게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과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 18인치 전면 가공 알로이 휠을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고전압 배터리와 저전압 배터리가 통합된 통합형 리튬 배터리 시스템이 탑재됐으며 복합 연비는 리터당 21.1km에 달합니다. LS 일렉트릭이 두산 퓨얼셀, 한화 파워 시스템 등과 연료전지 연계형 감압발전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회사는 미활용 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술 교류 등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았던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활용 에너지란 산업체 생산 과정에서 한 번 사용된 뒤 재이용 방법이 없어 그대로 버려지거나 자연에 존재하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LX 일렉트릭 관계자는 감압발전과 연료전지를 연계한 새로운 모델 개발로 그린 뉴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니아 대우는 자사 해외 브랜드를 위니아로 변경하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해외 브랜드인 위니아는 모기업인 대유 위니아 그룹의 종합가전 패밀리 브랜드입니다. 위니아 대우는 위니아의 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하나의 메시지와 이미지로 노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니아 대우는 새 해외 브랜드 론칭을 맞아 전략 지역의 소비자 친화적인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고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KGC 인삼공사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계약채배 농가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 구매에 나섰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최대 3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로 인삼 해가림 시설 손상과 인삼밭 침수 피해를 입은 충북과 강원, 경기 등의 지역 인삼을 사들여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긴급 구매와는 별도로 KGC 인삼공사는 인삼의 병해충 등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R&D 센터 인력을 전국의 수해 피해 인삼밭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KGC 인삼공사 박종곤 원료사업실장은 계약재배 농가는 정관장과 함께 동반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폭우 피해 농가의 어려움 역시 함께 분담하기 위해 긴급 구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13만 8천 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나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사상 최고치로 나빠졌고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고용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홍 부총리가 경제 상황에 대해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경제 상황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사라졌다는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퇴임 인사를 겨냥해 어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수석은 지난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민주주의의 전형이자 모범이라며 제가 안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결과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정권이 얼마나 불통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몸으로 보여주고 떠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